안녕하세요. 김현우포르입니다. 릴리스 타이밍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골퍼분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릴리스는 과연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클럽에 따라서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지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클럽에 따라서 달라진다기보다는 그 플레이어의 스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가지고 계신 운동신경에 따라서 릴리스 포인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선수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해서 임팩트 시점에서 릴리스를 하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으로 오른쪽 골반에서 릴리스를 하세요 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릴리스를 하셔야지 임팩트 시점에서 사전에 내가 생각을 해야만이 임팩트 시점에서 릴리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신경이 조금 부족하신 또는 운동 수행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무리 이곳에서 릴리스를 한다고 해도 항상 몸의 반응을 늦기 때문에 공을 친 이후에 릴리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분들께서는 허리에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위에서 릴리스를 해보시는 겁니다. 가슴 위치에서 말이죠. 가슴에서 릴리스를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이곳에서 릴리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도 안 된다, 이것도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탑 지점에서부터 릴리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다 손쉽게 릴리스 타이밍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